에리카, 아빠 보러 온 거야? 부모님이 위장 부부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빠랑 엄마 각방 쓰는 거야? 밥은 같이 먹고? 싸우는 거 못 봤어? 한나야, 위탁 가정에 있으면서 차별받거나 부당한 일 없었니? 사람들 없을 때 한나한테 막 심한 말하고 구박했지. 우리 다 기자야. 어? 그냥 편하게 말해도 돼. 애들은 건드리지 마요.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요. 그럼 양 후보에게 물을게요.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실 겁니까? 양 후보는 어쩌다 금라이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죠. 혹시 뭐 조력자는 아니었나요? 녹취 파일에서는 한나영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했는데 인정합니까? 위장 부부였다는 게 입증되면 한나영 위탁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짜가족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아요. 유대카드 필립도 엄마 아저씨 진짜 사랑해요. 아줌마도 아저씨 좋아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 엄마가 날 아주 오랫동안 진심으로 돌봐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해주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절대 시장 후보 사퇴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모든 의혹과 우번은 유권자들 판단에 맡길 겁니다. 맘카페 주인장이거든. 맘카페 대빵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 이게 진짜? 내 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내 새끼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세상에 본대 없이 큰 거 티내는 거야 뭐야? 너도 한번 물어볼까? 응? 어? 그냥. 에리카, 정말 네가 그랬어? 그치만. 얘가 먼저 필립이 밀고 우릴 아파트에서 쫓아낸댔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아이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내일 아침 힐트 회의니까 얼른 씻고 자요. 같이 하면 금방이야. 속 버려요. 안주 좀 내올게요. 같이 한잔할까? 고생했잖아. 좋죠? 아, 시원하다. 딱 한 캔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갈라져요.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야? 누가 보면 진짜 와이프인 줄 알겠네.
진심이에요. 그 당신 시장 되는 거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으니까요. 그만 자야겠어요. 당신도 그만 마셔요. 어머! 아, 미안해. 미안해. 오부탄스가 방해할래. 잡아. 아 왜? 왜 이러는데? 오늘 영화 촬영장 가지. 이따가 아줌마가 같이 가줄게. 나도 따라가도 돼? 에리카는 안 될 것 같아. 저번에 에리카가 때렸던 애 엄마가 맘카페에 안 좋은 소리를 올렸나 봐. 그럼 아빠 시장 떨어지는 거야? 필립. 아, 깜빡했다. 영어 디베이트 대회 있잖아. 연습해야 돼서 나 일찍 가봐야 돼. 어, 아, 에리카, 밥은? 아, 밥. 에리카.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 내 진짜 엄마 아니다? 그게 뭐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 우리 아빠는 너만 좋아하잖아. 날 낳아준 엄마 아빠가 날 버려서 우리 엄마가 대신 키워준 거래. 버려? 자식을 버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너랑 필립이 제일로 부러워. 아줌마 진짜로 니들을 사랑하시잖아. 네 친엄마 친아빠는 살아있는 거야? 응. 네. 내가 죽었으면 좋겠나 봐. 소름. 내 옆에 있으면 다들 불행해져. 그런 게 어딨어. 너 몇 살인데 미신을 믿어? 뚝. 오늘 촬영 있다면서 얼굴이 이게 뭐냐? 가뜩이나 못난 게. 이제야 좀 볼만하네. 내 미모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고마워. 어머, 기자님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 네. 한나영을 직접 케어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요. 선거도 중요하지만 한나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 말은 한나가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령 입양을 할 계획이라든지. 입양이요? 제가 그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아직 기사는 쓰지 말아주세요.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나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좋아? 아주
만약에 말이야, 아줌마가 내 딸 하자고 하면 싫어? 미안. 아줌마가 괜한 소리를 했다. 아직 엄마도 못 잊었는데. 방금 한 말은 잊어. 알았지? 제가 그래도 돼요? 아줌마 좀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짜 아빠도 배려하면 딱이겠네. 참아야 해. 아빠를 위해서 참아야 해.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또 확 물어버리기 전에. 누가 겁난데? 한 번만 더 물면 우리 엄마가 맘값 현대 몰고 와서 니네 아빠 똑 떨어뜨려버린댔어. 물라니까? 이게? 사람을 무시하냐? 에리카, 어디 아파? 아줌마 부를까? 아니, 부르지 마. 아프긴 누가 아프다 그래. 에리카, 피나. 에리카, 팔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별거 아니야. 아니, 뭐가 별게 아니야? 살이 이렇게 패였는데. 근데 아빠한텐 비밀이야. 괜히 속상하잖아. 아빠 때문에 참은 거야? 아빠한테 피해갈까 봐? 응. 난 아빠가 좋으니까.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숨 막혀, 엄마. 이거 놔. 들어가서 자요. 여기가 편해. 내가 뭐 실수라도 했어요? 아니, 실수는 내가 했지.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줘. 우린 비즈니스 커플이잖아. 다신 그럴 일 없을 거야. 정신 차려, 양진모. 너 같은 새끼한테 가장이 가당키나 해? 팽이를 죽여놓고 또 누굴 희생시킬 참이야. 가족이란 건 너한테 사치야. 마지막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양진모 후보 45.6%로 양진모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서울시장의 무소속 양진모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득표율 45.8%입니다. 아빠다! 얘들아, 아빠야! 뭐야? 축하해요, 양 시장님. 다황 대표 덕분이에요. 시간대별로 올라온 기획 기사들이 기가 막혔어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차례네요? 얼마든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뭐든 할게요. 한나, 내가 데려갈게요. 뭐라고요? 저 곧 모네 씨랑 결혼합니다. 그럼 한나는 우리랑 살아야죠. 아이가 엄마 밑에서 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안 돼. 한나는 물건이 아니야. 엄마! 이거 봐라! 우와! 최고! 아저씨 언제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왔어요? 좀만 일찍 오지 그랬어요. 애들 방금 유치원 갔는데.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기다렸어요. 축하 파티가 길어졌나 봐요. 나도 갈 걸 그랬죠.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봐야 돼. 하진모 씨, 나 할 말 있는데요. 우리 한나 정식으로 입양하면 어때요? 이제 한나 곧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자식으로 키워요. 나 정말 좋은 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노력해야겠지만요. 노력할 필요 없어. 네? 당신이 한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는 거 말고 당신이 잘하는 게 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린 매튜가 맺어준 위장부부일 뿐이야.
선거가 끝났으면 우리 관계도 끝난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난 당신을 단 한 번도 한나 엄마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 더럽힐 생각 말고 조용히 이혼 절차나 밟아. 여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에릭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한테 피해갈까 봐 팔에 피멍 들어 밤새 알았는데도 참았대요. 당신이 좋아서,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거 봐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에리카 때문에 선거 질 뻔한 거 잊었어? 애가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 개자식. 내 옆에 있으면 당신도 에리카도 필립도 위험해져. 혹 일이 잘못돼도 나 혼자 죽어야 돼. 호비서, 호주든 유럽이든 여섯 살 애가 갈 수 있는 보딩스쿨 좀 알아봐줘. 최대한 빨리. 오늘 당신이야말 끔찍히 후회하게 될 거야. 한나야, 한나야, 한나 어딨어? 한나는 어딨어? 한나 어딨어? 옷부터 갈아입어요. 모네 결혼식에 가야죠. 황창천 대표가 초대했잖아요. 한나 어딨냐고. 오늘 출국 날이야. 한나 짐은 싸놨어? 한나 여기 없는데요. 벌써 떠났어요. 떠나? 어디로? 지금 무슨 말이야 그게? 황 대표가 그러던데요. 당신이 황 대표한테 한나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방금 줘버렸어요. 공명제, 너 미쳤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때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건 당신이었어. 내가 말했지, 내 자식한테 상처주는 인간을 죽인다고. 이혼해도 좋아. 아니, 지금 당장 이혼해.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한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절대 가만 안 둬.